오늘날 기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한 뿌리에서 나왔으나 서로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듯 예수께서 공생애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안들도 서로를 이단이라 정죄하며 정치적 종교적 갈등과 대립이 심했습니다. 이때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로 갔는데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고 예수는 그녀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줍니다. 예수는 페니키아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가난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는 여자에게 어린 아이들로부터 음식을 빼앗아 개에게 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냐며 반박하자 예수는 그녀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